자주 하는 질문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일단 첫째, 플로우 타임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로우 타임이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치료적 개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치료 프로그램이냐, 플로우 타임이. 그래서 혹시 아예 사회성에만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는 인지 발달도 해야 되고, 언어 발달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몇년 걸립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또는, 이거는 좀, 아이의 어떤 증상에 대한, 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나요? 플로우 타임은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게 좀 경증인 경우에만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중증인 경우에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식의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플로우 타임은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발달 개입에 대한 문제, 발달 치료에 대한 것은 주로 전문적인 치료센터를 다니는 것이 그동안 통상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하는 것보다 당연히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플로우 타임은 사회성 발달에만 효과가 있고 언어와 인지는 따로 해야 될까요? 네, 제 대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로우 타임은 사회성 발달뿐 아니라 언어, 인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발달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회성 인지 언어라고 하면 이 발달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언어.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 발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좀 어려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 그리고는 뭐 아이가 뭐 키가 크냐 안 크냐 뭐 이런 어떤 신체적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회성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성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인지나 언어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초기 어린 아이들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발달입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그려놨는데, 가장 먼저 발달해야 되고, 그 이후에 발달하는 언어나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이 사회적 발달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발달이라는 이제 우리가 큰 과제를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퍼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퍼즐 조각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즐 조각이 만약에 나눠져 있다면 그게 다 맞아야지만 이게 딱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달을. 그래서 사회적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뭐 신체 발달 이게 다딱 맞아야지 가장 최적의 발달을 이루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퍼즐의 록서에 어떤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퍼즐을 하다가도 보면은 가장 먼저 뭔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발달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제 사회적 발달이고, 이 사회적 발달이 고도화되면서 인지나 언어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달 단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저희 DIR, 플로어 타임에서 이야기하는 DIR이라는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어 타임을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를 돕고 발달을 촉진하는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플로어 타임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성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언어, 인지까지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발달을 중재한다라는 뜻으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더그 개념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표는 저희 플로어 타임에서 이야기하는 그 발달 단계예요. 그 플로어 타임은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발달하는 이 하위 단계, 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푸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회적 발달을 근간을 이루는 거고, 그 발달 단계를 거쳐서 언어가 자연스럽게 출현하고, 그 상위 발달,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에 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플로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로어 타임은 인지 발달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플로어 타임이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이 이 발달 단계를 거쳐서 사실 사회적 인지적 발달이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보시면 인간의 태어나서부터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정서 기능의 발달 단계를 정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발달 단계대로 아이들을 내게 그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이 단계를 따라서 아이들이 3의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들은 변화하죠. 이게 변화하는 게 결국은 발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잘 구성하는 것이 플로어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억지로 훈련을 받아서 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당연히 스스로 의사 표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논리도 구성하고 사고할 수 있는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발달 단계를 사실 잘 이해하고 이대로 아이에게 개입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플로어 타임 접근법이고, 플로어 타임을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성 발달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인지 발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괄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자 플로어 타임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의 발달적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이 많이 타시죠. 당연히 사실 한국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의 교육에는 진짜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열심이시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양육이 저의 거의 인생이 전부라고 거의 생각이 될 정도예요. 자, 그러니 너무 걱정이 되시고 당연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발달이 느리다 보니 빨리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플로어 타임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 발달을 돕기 위한 접근법인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접근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이 우리가 양육하는 그 아동의 발달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결국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부모로서 하는 어떤 양육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이용하면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발달 이론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실 다른 플로타임을 하는 그 프로바이더들은 모두 그 플로타임을 하다 보니 자기 아도 아이의 자기가 키우는 그 아도 아이에게 너무 유용하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플로타임을 반드시 이게 무슨 꼭 발달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아동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는 DIY 플로타임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대로 나는 양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게 플로타임이라는 것과 그런 이게 관계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관계와 발달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발달이 어려운 아동을 도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지금 치료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건데 뭐 단순한 그냥 양육법을 찾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플로타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관계 기반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답이 여기 있어요. 자, 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인간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사실 저의 일방적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모두 알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 이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관계는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성장과 발달이 필수적입니다. 즉, 우리는 아이를 훈련시키거나 그냥 단순하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고 싶고 발달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이를 발달시키고 싶어요. 단순히 기술을 한두 가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이 필수적인 관계라는 것에 꼭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유아기를 보면은 이 보호자하고, 부모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그다음에 이 안정감 안에서 세상을 정확히 더 탐색을 하고 싶어하고 또 편안하게 탐색을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이 부모님과의 이런 애정 넘치는 관계가 결국은 두뇌 발달과 정서적 사회성 발달을 모두 이루는 근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가보세요. 물론 이때가 되면 부모님을 그전처럼 찾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관계 안에서 좀 굳건해진 그 사회성을 기반으로 해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감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그 기술들을 아이가 배우고 사회적 갈등 안에서의 해결 능력들을 배운 것을 가지고 청소년기에 가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그때 가면은 친구나 멘토나 이런 사람들이 좀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발달시키고 좀더 상위 단계의 인지적인 논리적 추상적 논리 추상 추상적인 어떤 이론, 그다음에 도덕적 추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 청소년기예요. 이것조차도 인간 끊임없는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가 돼서 성인이 되더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이후의 그 성장, 즉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안에서의 또 다른 그 자기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나는 계속 성장시키고 나의 웰빙을 결국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이 자기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자기를 잘 정서적으로 지지하게, 자기를 편안하게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후에 신체적 편안함까지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어덜트 디벨롭먼트에서 그 성인 발달에 관계된 그 연구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는 나중에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관계다. 이 관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당연히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로타임은 평생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인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발달에 어떤 개입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타임이 결국은 이 중요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 단계별 전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플로우타임에서 저희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개입하는 전략, 방법, 뭐 일종의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법이라고 해서 특정한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플로우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로우타임을 몇 시간 하면 돼요? 아니면 몇 년, 몇 달만 하면 돼요? 몇 달만, 몇 년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플로우타임으로 아이를 대하셔라. 내가 항상 아이를 플로우타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그 예전에 그린스펀 박사는 논문에서는 하루에 2시간, 30분씩, 2, 30분씩에서 6번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논문에서. 근데 요즘에 저희 DIR 그 학회, 그 ICDL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플로우 타임, 플레이 타임, 올드 타임.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어디서나 플로우 타임을 하라. 그것이 가장 아이의 발달에 적합하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자기 주도적 삶을 영유하시길 바란다면, 끊임없이 아이와 함께 플로우 타임 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발달 치료는 전문적 센터나 치료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나 부모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플로우타임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플로우타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여러분도 아시죠? AI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인 발달 중재는 부모와 전문 치료사 임상의가 협력해서 각자의 강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필요를 가장 잘 지원하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네. 결국 뭐냐면은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서 아동의 발달을 협력적으로 접근해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센터에만 절대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은 아이에게 관계된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많은 그 부모님들이 센터를 이렇게 찾으시고 전문가들을 많이 의지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내가 해서 뭘 잘하겠어. 일단 뭐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난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발달적인 문제에 내가 개입을 해서 뭘더 잘할 수 있겠어.
아니, 해보신 전문가들이 하는 게더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자폐나 발달장애의 원인이 부모님의 양육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뇌신경계 이상으로 된, 인한 그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자폐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폐인 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특히나 11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퇴행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이 태어난 뇌인데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장 과정에서 퇴행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뒤로 간 거죠. 뇌의 어떤 기능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아이들의 뇌 발달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데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죠? 근데 아이와 함께, 물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거는 부모님의 책임이 아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부모님은 그럼 우리 아이의 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실까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어쩌면 아이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이 아이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힘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꼭,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되돌릴 수 있는, 아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가장 큰 책임과 또한 그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주양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플로우타임에서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이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에게 잘 맞는 조건을 선택하고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하고, 치료실 선생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지, 아이에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더 나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선생님이 치료계획 수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 자체가 되게 안정된 상태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을 아이가 듣고 배우기도 하고 함께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아이를 가장 잘 조절시키는 그 대상은 부모님이에요. 아이에게 가장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환경이 결국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은 아이의 이 기본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최적의 관계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뇌는 매 순간순간마다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해요. 발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치료실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발달은. 나하고 함께 있는 시간, 모든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주양육자 부모님이 그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동의 발달에 경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플로우타임은 부모님이 꼭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가장 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그래서 치료실에만 다니면서 센터에 의지하시지 마시고 매 순간 집에서 밥 먹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 아이를 깨우는 시간, 옷 입히는 시간, 또 재우는 시간, 함께 어디 가면서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있는 시간,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아이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지금 권해드리고 싶어요.